해주시고 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또 이제 족구도 복귀를 한다고 했고 그 공지도 올라오고 해서 굉장히 또 이제 또 나중에 비글즈 방송이 또 기대되지 코트F 사랑님 않습니까? 예.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일단 걱정이 많아요. 뭐냐면은 GHKDLXLD 전기가 정배우한테 고소당했어요. 내가 그거 막으려고 무조건 그 정배우한테 그 하지 말라고 이제 고소하지 말라고 정기는 그냥 좀 냅두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 이 새끼가 결국은 뭔가 나를 저격한 그러니까 난 그거 전기한테 지시하지 않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정배우가 지시한 걸로 생각을 할 거야. 내 입으로 정배우를 안 까고 전기한테 시켜갖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전혀 지시하지 않은 내용인데 전기가 좀 정배우를 많이 까고 싶었나 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용 영상 보니까 장난 아니더만. 그래가지고 지금 좀 약간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전기가 지금 나이도 21살인데 이 새끼 방송 시작한 지한달딱 돼가지고 바로 그냥 모욕죄로 고소당해가지고 빨간 줄 끄어질까 봐. 모욕죄는 여러분들 빨간 줄이 끊어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좀 고민 중입니다. 예. 최대한 좀 둘이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는데. 나 그래서 건들지 마라 그랬는데 비용신 아, 개새끼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전기도. 물론 조회수 야무지게 빨았지만 그걸로 아마 합의금으로 줄거 아니야. 아, 씨발 또 누구야? 누구야? 끝번호 0160 니네 진짜 죽는다.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비용신 새끼들이 니네 그러라고 핸드폰 사줬어? 어? 싸가지 없는 놈 새끼들. 하여간에 내가 진짜 장난치는 새끼 가만 안둘 거야. 그래서 오늘 영상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언급 전혀 없었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방구정 배우의 점이었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유튜버 전기님을 그냥 고소장 넣고 대응 안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적용 영상 찍으면서 욕하고 그러고 있더라고. 바로 댓글 달게. 일단 싫어요 바로 누르고요. 이 새끼 영상은 바로 싫어요부터 누르는 게 국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 바로 싫어요 누르시고 전기 봐줘 씨발려나. 전기 봐줘 이 씨발려나. 나한테만 했으면 됐잖아. 왜 전기를 죽이려 해? 아. 잠깐 전기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아. 전화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고소가 안 돼. 고소 성립되려면은 나만 욕 먹어야 돼. 여보세요? 건오게이야. 왜 고소 먹었노? 왜 고소 먹었는진 보이잖아요. 씨, 돼지 새끼야. 아니 개새끼야 왜 네가 나서서 전왜 정배우를 네가 저격해 개새끼야. 일종의 전 유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야 이거 처음에 모욕죄 걸리면은 내가 알기로는 이제 벌금 한 60만 원 정도 나올 거야. 아 일단 너 지금 돈이 없잖아. 또 이거 환전하려면은 한두 달 걸린다면서. 일단은 형이 그걸 일단 내줄게. 일단 형이 그거 내주고 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 소환장이 날라오면은. 야 근데 너 얘한테 그왜 알려줬어? 연락처 둘이 카톡 했더만. 주먹이 운다 한번 나오는 게좀 알려보려고. 아니 정배우는 절대 저길 안 해. 주먹이 운다 같은 거안 한단 말이야. 근데 딱그 느껴지더라고요. 이 카톡에서조차도 뭔가 이렇게 아시잖아요. 약간 떡밥을 던지면서 뭔가 이렇게 저의 어떤 걸 이용하려는 그런 것들이 딱 보여가지고 그냥 너 그렇게 싸우고 싶어? 아뭐 이제는 이 법정 싸움으로 야, 형, 조만간에 그 저기 뭐야, 너랑 할 것도 컨텐츠 하나 생각했으니까 연락할게. 아 형님 근데 뭐그 형이 뭐 벌금 뭐 이런 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 언제까지 형님에게 의지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뭐 형님이 뭐 저한테 이런 걸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예? 저격을 한 건데 제가 그렇게 너무
그 도움만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아니, 그 벌금 안 내서 그 구치소 썰 방송 한번. 이 새끼 21살 처먹고 구치소 들어갈라 그러네. 네, 구치소 썰 방송 한번, 야무지게 한번 풀어보려고. 알겠습니다. 일단 정기 씨좀저 마음 잘 추스리고 아, 그 소환장 날라오면은 마음 저기 잘 추스리고 가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 고소 브이로그도 찍을 거니까 나오기 전에 좀 많이 해주시고. 아, 이 새끼 인류네 진짜. 네네네. 그래 알겠 인류로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쉬어라.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락할게. 네. 아, 이 새끼도 도라이 새끼야 진짜. 맞지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일들을 제가 좀 접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 일단은 그리고 뭐아 저희 비글즈 예, 멤버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좀 뭐랄까 이그 애착이 가는 예 가장 좀어 그런 그 친구를 예 데려왔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예 솔직히 이 새끼 부를 때가 제일 마음 아유, 편해. 형님들 반갑습니다. 예. 아유, 형님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쇼타임. 아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나는 뭐 요즘에도 똑같이 지내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똑같죠. 똑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뭐 다를 거 없어요. 뭐 오늘 달라진 뭐 하고 것도 없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멤버 한명 보고 오고, 점심에는 입수 한번 야무지게 하고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을왕리 갔다 왔어? 을왕리. 아, 형이 갔던데. 존나 추웠지? 존나 춥지. 야, 영상 하나 볼까? 존나 추워요, 아, 진짜로. 대체 입술을 오바가 아니라, 아니, 아, 근데 입소 왜한 거야? 입수를 왜 했냐면, 아, 그, 내가 한거 보자고? 응. 아, 저거, 저기 짜포로 들어가야 돼, 텐션 올려, 시오비 을니은.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서 짭포다라고 형님, 진짜. 조금이나마 열게 섭니다. 비글즈 활약 잘해주세요. 소룡님하고 방송 잘하세요. 다시 보기 하면은, 여기. 여기. 아니 진짜 추운데 사람들은 안 춥다 안 춥다 이러더라. 어디 진짜 보자. 추워 뒤질 뻔했거든. 좀만 넣고 바로 한 10분 15분. 소룡아 하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분 10분 교통감이 있어요. 15분 10분. 여기. 와. 바람 소리 봐봐. 근데 오늘은 좀 따뜻했겠네. 어서 와야 돼. 아니야 진짜 추워. 존나 개호반에 추웠지. 뭐 파도가 아 진짜 올라오는 이게 거 같은 벌칙으로 가는 거 아니야? 건데 나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나는 깃발은 지가 안 같이 따라가서 들어가서 한 건데. 와. 그냥 분위기 휩쓸려서 들어간 거야? 또 씨발 뒤졌어. 뭐라고? 와.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그럼 가까이서 나 뒤에 나좀 앞에 나 100개라도 100개 터지면 간다 했거든. 100개 나와서 갔어. 아이고 소룡이 왔는가 오늘 기대한다. 아유 내겐 감사합니다. 아 100개 고맙습니다. 와 존나 추웠겠다. 몸다안 담근 와너 백타감기 걸린다. 몸 지금 안 이상하냐? 아니 뭐안 이상 아니 뭐 내일 돼봐야지. 강장 먹고 자야지. 그래, 야, 그거 좀 마늘 주사랑 그런 거 맞아야 아니 된다. 형 며칠 동안 알알 누웠지? 나 일주일째 저기 했었지. 그니까 아팠다가 약 먹고 나니까 이제 좀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밖에 조금 돌아다닐 때또 재발해가지고 또 병원 가고 또 병원 가고 그래. 병원 세번 갔어, 살을 결국은. 빼이 개새끼야. 살만 빼면 잘 되는데 살을 안 빼서 살만 빼면 바로 아니, 뭐 꼬리를 아픈 것도 더. 살 때문이야, 아니 씨발년아. 아, 살 빼면 괜찮아요. 그래? 그래? 너. 아 알았냐고. 알라도 알라가 아니고 알았냐고. 알았냐고. 아 근데 요즘 저 뭐야 왜 와? 요즘 진짜 좀 어때? 행복하냐? 요즘도 나는 해피데이지 매일같이.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들어오면은 아무 이유 없이 시작도 안 했는데 텐션 올려라. 텐션 올려라. 뭐, 나 진짜 꾸면서도 나왔어. 진짜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 떴어. 진짜 악몽 꺼야. 텐션 올려라. 이게 나 나는 진짜 너무 궁금한 게, 너, 좀, 그립지 않냐? 뭐가? 족구가. 아, 철구는 당연히 그립지. 아, 그러니까 옆에서
때야 이 지랄 때 나도 좀 아니 난 진짜 그때마다 진짜로 마지막 방송할 때 니랑 같이 했었잖아 맞지? 어,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강박증이 좀 생겼는데 시청자분들도 그걸 조금 어찌 보면 텐션 올려라 18이나 힐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일단 그래도 수장이 내일 이제 복귀한다 그랬으니까 내일 또 일단 우리 아침에 복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대해봐야지 또 뭐 연락은 했냐 너? 연락 나는 했는데 읽지도 않았지 아니 근데 이번에 진짜 폰을 꺼놨었어 조코가 아 그래? 어 아예 폰을 꺼놓고 며칠 동안 꺼놔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뭐 일단 내일 뭐 오전에 이제 9시에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네 좀 그것도 기대해 아, 주시고 꺼놔셨구나 아무튼 그리고 뭐 저 뭐야 그 너 요즘 보니까 이제 그냥 계속 마이너즈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마이너즈만은 안 하지 그러면...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마이너즈만 하면 너 마이너즈만 하냐 꺼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은 걸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네 고민은 있어. 뭐야? 요즘 고민? 그냥 방송을 좀 잘하고 싶은데 솔직히 내 능력이 존나 여긴데 네 고민 내가 알 것 같은데? 뭔데? 유튜브 아니 나는 그런 거 아 유튜브 조회수가 유튜브. 안 나와서 아니 사실은 내가 이제 그 소룡이랑 전화를 한번 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좀 약간 얘기하다가 요즘 어때? 막 이렇게 근황 좀 물어보고 하는데 요즘 조회수 좀 안 나온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 다시 이제 뭐 좀 올리고 네가 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아 잠깐 허상이었나 봐요 잠깐 지나가는 파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근데 형이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다른 것도 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에 유튜브에서 올릴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봐라 이 형한테 제가 많이 물어봐요 모든 거를 이 양반이 졸라 잘 가르쳐줘요 이 사람 박사입니다 씨발 레알 박사예요 아니 나도 요즘 조회수 많이 떨어졌어 요즘 아 왜 와 아, 뭐 요즘 솔직히 이제 나는 이제 그냥 척척 안 하고 얘기하자면은 나도 유튜브가 이제 아름이랑 하는 거 그거랑 이제 비글즈 뭐 철구랑 하는 거 솔직히 이거 세 개를 가지고 가는데 좀 안 하다 보니까 확실히 내 스스로의 매력으로 이제 승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아 그렇죠 쉽지는 않죠 그치 이게 쉽지는 않아 진짜 그래서 아무튼 뭐 돌아오고 다시 비글즈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그때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다시 파이팅 해보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너한테 시발러나 원툴이라고 했었고 이제 그거 약간 좀 다른 거 좀 개발하라 그랬었는데 개발 좀 했습니까? 이제 개발하기보다는 조금 머리 지식을 좀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돌대가리다 보니까 말할 게 없어 그냥 시발려나 시발 요것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봤어 난 진짜 돌대가리다 아니야 근데 너는 시발려니 아니 누가 이렇게 쿵쿵댑니까? 예? 그래가 너무 돌대가리인 것 같아가지고 책도 읽으려고 하고 그냥 아 난 진짜 병신이다 난 진짜 방송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개발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혼자도 저녁에 진짜 맨날 산책을 해요 아 진짜 오바가 아니야 웃기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산책을 혼자서 돌면서 아 나는 뭐가 문제일까 진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요즘 그럼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거네 고민 중에 뭐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이고 제가 이제 노력하려는 게 조금 그것만 했는데도 많이 좀 바뀌려고 하다 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 시청자분들이 맞지 아무튼 저 뭐야 이렇게 또 둘이 또 모였는데 둘이서만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오늘 뭐 때문에 불렀죠? 저 제가 이제 내가 너무 나도 솔직히 너무 쏠방만 하니까 너 솔직히 형 방송 안 보잖아 아니 형 방송을 안 보진 않아 난 봐 최근에 그럼 봤던 거 중에 재밌었던 거 있어? 최근에 봤던 거 이제 개추럭이 이 새끼 개추럭이 닮았다 하는데 그거 보고 존나 쪼겠지 개쌍욕하고 그거랑 누구한테 개쌍욕하는 거? 덕현? 개쌍욕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형 약간 술 먹는 거? 술 먹는 거 다른 방송 나가는 거 그거 정도 봤어 그랬구만 네가 봤을 때 내 문제점 뭐야? 형의 문제점? 아니 형은 삭발하면 다시 제 좋아 형 머리 안 길고 삭발만 해도 내가 봤을 때 바로 레벨로 아 지금 올라와. 약간 길어? 아니 형은 내가 봤을 때 삭발하면 진짜 100점 만점에 1000점이야 진짜 머리 좀 기니까 100점 만점에 한 80점으로 좀 더 길어 나 70, 60, 50 40까지 내려가 이 새끼도 약간 그거네 내 머리 그 길이에 따라서 비호감이랑 호감이랑 이게 나눠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양반이 최근에 좀 쉰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진짜 아파서 쉰 것도 저는 아는데 그 쉬는 것도 어찌 보면 욕먹을 행동이긴 하죠 인정. 넌 안 쉬었냐? 거의 안 쉬었어 이 씹새끼야 저는 거의 맨날 합니다 왜냐면 저도 아, 그래? 웬만해서 쉬면은 눈치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아 내 시발 네 여기 그리웠다 개새끼야 얼마만이야 근데 진짜 형이랑 저랑 그래도 한 그때 마지막 비글즈 했을 때 그때 마지막이었어 맞지? 그러면 2주 3주? 그제 그래도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었으니까 한 달 가까이 됐는데 형은 근데 머리를 기르려고?
요번에? 아니 내 너무 삭발만 하고 돌아다니면 안 보여. 아 그러니까 일반인 밖에 돌아다니는 나 스님이란 소리 들었다니까. 아 진짜로? 랄프랑 같이 목욕탕 갔는데 뭐 스님이라고 하더라고 뒤에서. 아 저, 그래서 약간 충격 받았나 보네. 어이 스님 목욕탕 오셨네 이러더라고.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진짜 스님으로 보길래 아 이거 좀 아니다 싶고 밖에 나가면 시선이 다 나한테 꽂혀. 아 그건 맞지. 어 그래서 모자 써야 돼. 무조건. 오늘 둘이 같이 맞아. 삭발하자. 오늘 둘이 삭발하자. 맞다 너도 좀 머리 길었네. 아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기르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고. 아 그치 어, 이 머리로 다시 돌아왔네. 초심머리 요걸로 여기 기르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고 3일 전에 잘랐어요 저는. 저도 일단 이 머리 이 마상무 컷으로 일단 계속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상 모르지 너. 아 알지 음식 하지 뭐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 양반 마상 모크 됐네. 자 아무튼 오늘 특집이 여러분들 이제 그 주제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급하게 짠 방송이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합방을 너무 안 한다 코트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짜는 합방으로 오늘 주제는 30분 전에 생각했습니다. 바로 보라 조무사 특집입니다. 보라 조무사요? 보라 조무사 특집입니다 오늘. 예. 약간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좀 한 분 한 분씩 나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아 테이블부터 맞다 우리 테이블 세팅 좀 하자. 좀 도와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라 조무사 특집으로 오늘 방송을 할 거고 여러분들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너무 오랜만에 짠 합방이라서 너무 좀 떨리네요. 이게 남의 방송하면 난 존나 맘 편하거든? 아 뭐 그런 거 있지. 내가 짤라 그러면은 뭔가 막 진짜 막 떨리고 괜히 막 대참선 할까봐 좀 그런 게 있는데. 오 뭐야 이거 레벨로 있네. 여기서 키보드 마우스 만지는 거야? 그치. 한 그릇 하네. 와 이거지. 어 느낌 있네요 이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잘 나오나요? 예. 네. 자 일단은 방제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바꾸고 아 이거 뭐야 지금 돼버렸네. 이거 내가 아니오 눌렀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래 그러면은 한 분씩 한 분씩 우리 세이부터 나와주세요. 세이 안고 음료수 가져와 이 씨발. 음료수 가져와. 가져와 이 씨발 하나. 아 반갑습니다. 아 세이 진짜 오랜만이네. 우리 그때 울진 아니다. 우리 그때 그거 있었지 체조. 유도인가? 거폭이 거폭 주도하에 했던 그 유도 말고 리듬 체조였어. 맞아. 리듬 체조 하고 그때 그날 낮에 그냥 쎄 빠지게 그냥 똥꼬시 야무지게 하고. 아니 나는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은 그 이후로 거폭이 했던 방송이 다 잘 됐어. 우리가 했던 거는 존나 안 되고 맞지? 그날 진짜 땀 흘리고 존나 개고생하고 아름이랑 와 씨. 우리는 그냥 구르기만 맞아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되게 꾸미고 온 거 같네. 아 앞머리 잘려서. 맞다 너 앞머리 왜 잘린 거야? 아 만숙 언니가 술 취해가지고 맨만숙이랑? 이걸 잘라보라고 해서 무조건 미용실을 가야 돼. 어딜 가려고. 아니 요즘 보니까 세이 방송 보니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너는 보라 조무사가 아니라 세이는 약간 보라 노숙자 같아. 왜냐면은 남의 그러니까 네 방송은 진짜 뭐 말 진짜 거의 정말 노숙자처럼 방송하거든. 네 방송 너무 그냥 막 마마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그거 보면서 그냥 세야. 얘기하고. 아니 난 다 보거든. 그래가지고 편하게. 근데 이제 남의 방송 또 나가가지고 또 재밌게 또 놀고 또 세이 나오면은 또 아무래도 이제 좀. 그리고 우리 그때 유튜브 올렸던 게 너가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우리 술 먹은 거? 응 울진 갔다 왔던 거 그때 했었을 때 되게 좀
저기 했었지. 재밌었는데. 어. 소룡이는 좀 세이즈 많아? 아니 저는 약간. 난 나보다 오빠인 줄 알아. 아 근데 제가 이제 또 트랜스젠더를 좋아하는데. 어? 아니 그 좋아한다는 아, 성향이 게. 그런 쪽. 아니 성향이 그런 게 아니고 방송을 많이 봤어요. 아 개인 방송을 예전 그러니까 시청자일 때부터 트랜스젠더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아 너희 진짜 아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가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말했어요. 어. 아니 근데 궁금해가지고 왜? 아 궁금해서 아, 그냥 그 트랜스젠더 방송을 되게 많이 보고 트랜스젠더를 아... 저는 살면서 처음 봐요. 아 오늘. 진짜로? 어, 아, 그래서 좀 떨리는데 소룡이가 좀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겠다. 어. 아니 솔직히 세이는 진짜 이쁜 편 아니야 솔직히. 아 진짜. 예쁘시죠. 맞지. 어 예쁘시고 어. 그래서 트랜스젠더 누님을 처음 뵀는데 어, 여자분보다 더 예뻐서 놀랐어요. 되게 놀래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나 사실 나도 약간 네. 트랜스젠더에 대한 좀 약간 솔직히 조금 편견 같은 게 약간 있긴 있었어. 왜냐면 내가 토크온에서 막 약발방이란 걸 하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성소수자 이제 모임이라고 그런 방이 있어. 그런 거 많. 들어갔는데 애들 막 말투가 그런가. 어머나 뒤집어져 막 이러면서. 야 야이냐나. 그랬지. 그랬지 않냐 이러면서. 뒤집어진다. 막 이러면서. 코트 귀엽네 막 이러면서. 그 말투들이 진짜 무슨 복사 그 클론처럼 진짜 막 말투들이 다 그렇더라고. 아 진짜로?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아 원래 좀 약간 성소수자들은 말을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러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뭐. 어 막 이년아 전년아 막 그러더만. 얘 이년아 밥 먹었니? 어. 밥 먹을래? 그 그들의 용어가 있어 약간. 아, 맞지 맞. 뭔 갈 뭐 있었는데? 보갈. 보갈. 보갈이 이제. 보갈이 뭐예요? 그 이제 게이들을. 대놓고 야 너 게이야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너 보갈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그런 용어는 누가 만드는 거야 대체? 그건 뭐 옛날부터 그렇게 뭐 있던데. 보갈? 아니 너무 단어 선택이 너무 역겨운데. 아니 보갈이라고 맞아. 너무 아니 맞아 진짜 성소수자들이 좀 약간 말을 좀 이렇게 음란한 말을 많이 해. 저도 막 보갈. 이상한 단어 막 그런 거 저도 고지식해서 그런지 모르겠 너무 듣기 거북해요. 맞아. 아 그냥 듣기가 싫어요. 짜증나요 벌써. 자기야 왜 그래. 아니 소영이 좋아하네. 누님, 네. 아 근데 누님이 92년생인가요? 네. 그럼 좀 93년 거의 한 살 차이 친구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한 살 차이야? 아 너 그런 거 되게 따지는구나. 아, 전 좀, 서열 약간 아니, 이런 거. 예의가 유교결이거든. 유교결. 유교교로 뭡니까? 유교사상. 아, 유교사상. 약간 동방 예의지고 네, 야무지시네. 아 누나. 세인은 요즘 근황이 어떻게 돼? 저요? 그냥 맨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아니 이 양반은 근데 방송을 매일 하시던데? 저는 그래도 이 양반을 보거든요. 아 진짜? 아 맞다 나 그 얘기 했었어. 트랜스젠더. 야 세이 어떻게 뭐 괜찮아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저 그 사람 방송 많이 본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트랜스젠더. 야루미님이랑도 그거 좀 많이 하시고 친하니까. 네 그리고 뭐 또 핫세님이랑도 하시고 핫세 언니랑도 친하고 그리고 뭐 술 좋아하시고 네. 어느 정도 봐요 얘. 남자도 좋아해요. 남자? 뭐야 둘이야. 그런 거 아니고 자 그러면 저기 이제 또 그 우리 또 채인 누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보는데 채인 누나 나와주세요. 오. 아까 화장실가 있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대상 후보야? 아 누나 후보 있어? 누나! 집에 간다. 아 왜 왜 왜? 아 오랜만이었나. 아니 지금 한국에서 대상 안 됐다네. 야 그냥 어디를 봐야 돼? 여기 또 화면 좀 크게 키워줄게 잠깐만. 잠시만요 여러분들. 소룡이 좀... 아니 앉았어. 아 둘이 알아? 한번 봤었어. 한 번? 기억을 하시네요. 그럼. 저도 예. 한번 봤는데 그때 이제 누나가 저한테 힘내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네가 이제 여기 막 잘 돼가지고. 네. 뿌듯해하고 있었지. 그래요. 아니 근데 그때 처음 뵀는데 제가 방송을 너무 못해갖고 암울하게 있었거든. 그때 무한상사 뭐 그 컨텐츠가 아, 공진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막 말을 못하고 진짜 텐션 진짜 낮아 있었다.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맞아 이 새끼 예전에 찐따였어. 비글즈 들어오기 전에 정말 텐션이 낮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뉴다랑 봉준이 이씨발 새끼 막 이러면서 존나 막 그랬단 말이야. 그니까 막 울고 그랬지 않았었어? 너? 울었어? 울진 않았는데 그 밑에 내려가서 혼자서 울었죠.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서 막 그 방송에서도 막 뭐 먹다가
막 이러고 있고. 아 막, 진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1층에서 힘내 괜찮아 이러면서 막 계속 그렇게 아 누나 다독여줬구나. 그럼 누나 소령이가 더 찐따야 아니면 내가 예전에 그 보라의 자격 하던 때 그때 그 둘 다 그때 그 시절이 똑같아. 아 그래 둘 따지면은 누가 더 찐따 같아? 그러니까 몸매만 다르지 똑같아. 전 DJ 대상 투표 안 누른 목도리 도마뱀 먹재. 정말요. 투표. 정말요 정말요. 아 누나 대상 투표 그 뭐야 누나 무슨 그거야? 토크 역캠? 응. 역캠. 경쟁 역캠 후 경쟁 후보 누구 누구 있어? 중간 집게 언니 1위였어 오빠. 아 이번에 나왔을 때? 어. 박민정 님도 계시고 몇 분 계신데. 아리샤 님하고 아리샤 님, 아요 님, 마이미. 마이미 박민정 님. 언니? 아 그러면 누나가 받아야지. 아니 아니야. 근데 나는 근데 올라간 것만으로도 너무. 척척하지 마. 대상이잖아. 아 진짜. 아 진짜 나 모든 걸 걸고. 아, 내가 봤을 때 이 누나는 그 딱 대상 후보 딱 보고 나서 안도의 한숨 쉬었을 거야 웃으면서. 인연들은 내가 바르지.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모르나 보다. 나 대상 후보 딱 듣자마자 개울어가지고. 왜 왜? 놀랬으니 까 나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 진짜? 어, 근데. 울고 있어가지고 안영이가 그걸 그대로 그 가까이서 찍어가지고 개난리 났었다니까. 아 진짜로? 어. 와 근데 중간 집게 1위면 누난 되겠네.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누나 혹시 방금... 집에서 그런 것도 연습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수상소감이란 거? 생각을 안 해봤어 뭐. 진짜로. 그러니까 솔직히 한 번은 해봤다? 어. 일단 본상은 어차피 받아야 가야 되잖아. 어. 근데 지금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약간 아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런 색 요런 생각을 했지. 어 근데 누나는 1년 만에 보니 똑같으시네 얼굴. 아니야 난 뭐가? 오랜만에 보니까 누나 약간 검버섯 같이 뭐 이렇게 옆에 뭐 이렇게 뭐가 뭐가 너 멍들 맞았었어? 아니 멍든 거 같냐? 이거 멍든 거 같지 않냐 아까? 언니 오늘 주사 맞고. 아 누나 뭐 주사 맞아? 아 누나 시술 받아? 안 맞았어. 대상 후보니까. 아 진짜? 아 이제 관리 들어가는구나. 아 근데 그건 해야지. 피부과는 아. 가야지. 아 오. 근데 죄송한데 프락셀 뭐 이런 거 맞나 보다. 아, 아직 안 누가 받았는데. 저승꽃이라고. 아니 나 저 저승꽃을 며칠 전에 들은 거야. 누나 누나 나이 때는 뭐 검버 기미 같은 거 피나요? 뭐 이러는 거서 아니 안 그래요 하지 마세요 이랬다. 근데 내년이면은 저승꽃 피시는 건가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아 뭐 죽으라는 거예요? 저승꽃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저승꽃이 검버섯이라구나.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누나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게 아닌데 이상하게 좀 이모 이미지 같은 게 막 쓰여져갖고 86년생이지 나보다 한 살 많은 거야 그냥 거의 친구지 그냥 친구시네 여기도 그리고 또 이 누나가 또 좋은 경사가 또 12시 나면 또 생일이야 아 맞아. 맞아요 우리 코트가 진짜 너무 착하게 생일인데 생일 전날 이렇게 불러줬어요 너무 이런데 아 그럼 잠깐만 누나 생일 전날이면 뭐 하는데? 어? 생일 전날이면 보통 뭐 하는데? 아니 그냥 일단은 전날이니까 어. 갑작스럽게 팟빵을 하고 후다닥 가가지고 방송 키는 것보다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누나가 그런 거 준비하는 스타일 아니야 약간 영상 뭐 찍어달라거나 아니, 그런 거 진짜 싫어하지 않나 나 싫어해 남한테 뭔가 부탁하는 거 자체를 아예 그냥 병적으로 싫어해 맞아. 이 누나는 남의 부탁만 들어줄 줄 알고 아니, 되게 누나, 바보 멍충이야 아니 방송 끝나고 뭐하러 가세요? 술 마시러 가시지 않나요? 아니 아니 안 먹어 아 집구석으로 가세요? 아 나 얘가 원래 이제 좀 안돼 이제 괜찮아 이런 게 좋아 아 아니 그냥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아니 욕을 하는 게 방구석으로 가겠지 아니 집구석 아, 예전에 그 찐따가 아니지 누나 너무 좋아 많이 바뀌었어 비둘 자면서 많이 바뀌었어 아 찐따는 마치 병신 새끼야 얘 말 존나 못해가지고 내가 옆에서 너 뭐해 씹새끼 이러면서 막 테이프 존나 감아놨다니까 아 진짜로? 막 심사위원이래 걔 씹찐따였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실 거면 차라리 테이프로 입을 막으시는 게 좋죠 존나 그러니까 막 1층 가서 끝나고 울어 아 진짜로? 얼마나 소심해 나는 근데 솔직히 많이 안 해요 저도 실제로도 아. 실제로도 조용한데 이제 막 먹고 살라다 보니까 근데 뭐 아, 너 성인 아토피냐 이게 자꾸 긁어 중심새끼 막 아니, 말할 때 존나 긁네 아니 이거 바다 갔다 와가지고 너 불안할 때 나오는 증상이야? 아니 바다 갔다 와가지고 바다 바다를 왜 갔다 왔어? 입사하고 왔어요 언제? 방금이요 지금 하기 전에 오늘 저 우랑리 했는데 갔다 왔어 우랑리 한번 몸 담고 갔어 오지 간질간질하네 이거 오염된 건가 건선 있는 것도 아니고 허옇게 밀가루 다 묻히고 왔네 저승꽃이 얘한테 있는 거 아니야 내려야 근데 오랜만이다 여기 오는 거 이사했지 너 나 이사했어 집 괜찮지 예전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닌데? 맞아 맞아 우리 세이도 처음 온 거잖아 그리고 아니 오빠네 층수 누르는데 둘이서 한참 찾았어 아 진짜? 어딨지? 이런 아 씨, 난 지하판인 줄 알았다니까? 왜? 뭔가 이렇게 문어 딱 옆에 깔판인 줄 알아가지고
맞아. 코로나 때문에 그거 막 항균 필터 붙어 있어가지고 누르기가 좀 빡세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모였는데 지금 보라 조무사라고 이렇게 좀 했는데 좀 어떻게 좀 어감이 별로. 보라 조무사요? 조무사. 왜냐면 우리가 내가 진짜 보니까 이미지들이 뭔가 합방할 때 뭔가 좀 치트키라는 느낌이 주는 사람들. 괜찮으세요? 어감 뭐 기분 나쁜 거 없나요? 보라 조무사 오케이 저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보라 조, 노숙자야 진짜. 노숙자? 아, 나 솔직히 개인 방송을 나 좀 챙겨봤었어. 누나는 어제 보니까 뭔 남가요 노래 부르고 그러고 좀 노래 맨날 부르시고 남가요 불러 그 노래 불러달라는 사람 되게 많아. 은근히 아 진짜? 코트랑 너랑 아 불러온 거 막 맞아 나도 근데 그 뒤엔 누나 노래 잘해. 누나 노래 잘하는데 거기다가 음감이 좋더라고. 보통 솔직히 내가 말하자면 이제 음비들 디스하는 건 아닌데 약간 음정을 못 맞추는데 존나 많아. 같이 듀엣곡 할 때 화음이 중요하잖아. 근데 맞아, 누나는 맞아. 어떻게 배운 것도 아닌데 잘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그냥 같이 진유로 노래를 하신 거예요, 그럼? 아 저는 그 뮤지컬 쪽 뮤지컬가여서 뮤지컬도 한번 했었고 원래 좋아해 노래를. 아 노래를 한번 하셨네.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 누나랑 했던 게 좀 조회수도 잘 나오고 나도 가끔 누나 듣는다. 누나 왜? 아니, 귀여워. 예? 보세요. 누나 가끔 들어? 뭐? 남가요 우리 같이 했던 들어, 거? 들어. 나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듣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너랑 막 이런 거 말고 노래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몇 번 했었어. 근데 네가 요새 노래 안 하고 맨날 대가리 깎고 우통 까고 막 짐볼, 나 요즘 부르기 시작했어. 짐볼 자랑하고 막 이러던데? 나 요즘 부르기 시작했어.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아 그래? 짐볼 자랑 어찌 보면 이제 성대랑 민심이랑 바꿨지 진짜. 아 네네네. 노래할 때 있으면 불렀죠. 노래할 때? 응. 그러면 기쁘게 나올 거야? 어 그럼 그럼.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아니 나 아뮤서 같이 나가면 안 돼? 아뮤서 같이 한번 나가자. 그래도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누나 이번에 요새? 대상 뭐야? 받고 내년 상반기에 누나 팝이 계약할 것 같은데 느낌이 약간? 뭐 개소리야. 이소룡 텐션 올려 이빨려나. 이번에 대상은 어디지? 욕 좀 해. 아니 욕하면 해도 갑자기 하라면 안 돼. 아, 알았어. 좀, 알았어. 좀 부담스럽네. 아니 제가 이제 누나 이런 사람들 제가 좋아. 빨개졌어. 제가 이제 이상형이 약간 엄마 같은 사람. 아 맞다. 소룡이가 전에 이상형 얘기했었을 때 좀 기세고 자기를 확 잡아주는 여자를 좋아한다고.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욕하라고 씨발. 알았어 이 개새끼야 해야지. 해야지. 왜 못 받아주냐고. 아니, 누나들 보니까 아 너무 미. 누나들을 또 다시 보는데 아 이 새끼 약간 요즘 좀 매너리즘 걸렸네 개새끼 이거. 아 매너리즘 걸리냐 씨발 새끼 너한테 욕하시는데 누나들한테 하기가 좀 힘들어. 아니 하라고 씨발 여자한테 욕 누나 어? 잘 치던데 편하게 편하게 아무 그래 누나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좋아해. 여기 그거 없나요? 뭐 어떤 거요? 모기 잡을 때 하는 거 얘는 풀어줘요. 그냥 너는 저기를 줄게. 그 괜찮아서 괜찮으니까 이걸로 계속 들어. 거기 바다가 더럽나? 그래 그래. 아 근데 샤워를 했었어야 되는데. 했어요. 근데 왜 긁어요? 모르겠어요. 목이 물린 것처럼. 피부병 아니에요. 아씨 내일 빨갛게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프야 여기 조명 살짝만 올려줄래? 이거? 소룡이 얼굴이 너무 빨갛게 나. 벌써 술 먹은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아 저요? 야무지게 그 체대로 올려. 둘 다 체대로 올려. 둘 다 체대로 올려. 뭐 너무 하얀가? 너무 하얗다. 너무 도시오다. 정신 좀 차려. 대박 이런 것도 있구나. 오케이 괜찮네. 방제 약간 위험하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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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무사가 왜 위험해? 누나 생추. 아 코파님께서 또 1208 감사합니다. 근데 왜 내 방송에 싸주지? 코파 그래도 내 방송 큰 손이야. 안녕하세요. 코파 형님이 마이너즈도 큰 손이세요. 그래 김유다한테 갔다가. 감사합니다. 너무 하얗대. 이거 좀 줄여봐. 아 그래? 알파 조금만 한 두 칸만 낮춰봐 둘 다. 비비 시게 말려. 그니까. 나도 오늘 비비 발랐어. 진짜요? 응. 왜? 얼굴이 너무 좀 저기하게 나올까봐. 똥색으로 나오니까. 괜찮아 괜찮아. 소룡이만 유일하게 비비 안 발랐네. 조무사가 왜 불편해? 조무사가 이제 좀 적인 그 뭐 그냥 괜히 지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이제 조무사가 약간 좀 비하하는 단어로 생각할까봐. 뭐 요즘 뭐만 했다면 비하요. 그니까 그 무슨 말을 못 하겠어. 그니까 너는 저 뭐야 너 정지당한 적 없지? 너 말 잘못해갖고 난 경고만 많아. 그래? 나는 한 번밖에 없는데 경고 한 번. 뭘로? 안전벨트 안 한 거. 아 난 경고 10번. 왜요? 풍기물란. 풍기물란은 옷 벗으려고 욕설. 그런 거예요. 욕설. 나도 욕 많이 하는데 그 존나 범죄자네. 열 번이면 열 개싹 범죄자인데. 뭐 정지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가지 각각이었어. 욕하고 막 뭐 이것 저것 막 하고. 세이 베비 아니야?
아 그래 뱁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령이는? 저는 엄청 많죠. 아니 뱁이야? 아 뱁 슬피지죠. 나도 뱁인데 엄청 많아요. 저도 엄청 많아요. 왜냐면 욕으로도 많고 이제 시청자들이 워낙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방송에서. 그치. 그러니까 관리 좀 하라고도 되게 많이 해요. 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채팅창에서도 막 그게 많으면 경고를 받아? 그냥 그치, 채팅창에서도 그래서 그랬나 봐. 아, 너무 욕을 많이 하러 오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아프리카가 약간 좀 그게 심해. 내로남불 존나 심해. 왜냐면은 네, 우리 비글즈 했었을 때 다 우통을 벗었단 말이야. 그래 그래. 다 젖꼭지 내밀고 다 이랬었는데 얘만 경고 먹었어. 와 진짜? 아, 뭐. 너네는 안 먹고? 우리는 안 먹었어. 아, 저는... 우리한테 연락 안 왔었어. 아 근데 소룡이만 걸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진짜 그거다 세 글자 존나 억울했어. 존나 억울했겠지. 진짜 그 세 글자 맞다. 그지? 이거는 세 글자지. 그지. 우리들이네. 근데 뭐 그래도 뭐 관심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관심이라 생각해요? 아, 아 저는 그래도 뭐 관심이라 생각하고 개병신 아니야. 아, 이 새끼 요즘 고민이 그거래. 뭐 무슨 뭐 공부를 해야겠다. 머리가 너무 멍청한 것 같다. 아 근데 제가 진짜 멍청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대화가 안 돼서.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네? 저 중졸. 그럼 아, 아 근데 중졸이긴 한데 검정고시는 합격했죠. 그러니까 고졸이에요. 아, 정확하게 말하면. 아 고졸로 해야지. 그 정도면 돼.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말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뭐 토크는 어느 정도 하려면 지식 기본적인 갈았고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센스를 책을 읽어. 아 이 새끼 뭔가 좀 길을 잘못 찾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지금 메이저 뭐 봉준이나 뭐 철구나 감수나 다 그렇게 뛰어난 그 저기 아니잖아. 뛰어난 학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닌데 이 새끼는 공부를 잘해가 말을 유창하게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유창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화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아 그러시군요 막 이렇게 하고 약간 어느 정도 조금 알 뭐 만약에 말을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아~ 못 알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유식한 말을 했는데 이해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유식한 말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 뭐. 뭘? 야 방송에서 유식한 말을 뭘 많이 그래. 했었어? 방금도 그 뭐냐 여기 다 멍청해. 뭐 사상 뭐 유교 사상 이런 얘기 유교 사상 어, 그런 것도 막말로 그건 못 진짜 못 배웠죠. 아니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거야. 유교사상 모르는 거 좀 에바 아니야? 진짜 많이 빠져.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좀 해야 될 거 같아.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아, 님 저기 그거 어떻게 되신데 학력이? 저 대학교까지 저도 고졸이에요. 따지면 대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냥 기본 빠져. 유일하게 좀 학력자가 누나야. 누나 대학교 안 나왔어? 나도 그거야. 누나 고졸이야? 자퇴 했어 자퇴. 이 학년 고졸이지 그러면 이 학년 나랑 똑같아. 대학교 자퇴했어? 대학교 졸업 안 했으면 다 고졸이지. 근데 누나는 뭔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생 막 이런 거 좀 느낌 좀 살짝 있어. 아 선생님 느낌 나요. 아니 자기 방송에서 약간 좀 그래도 저기하게 방송을 누나가 보면 좀 약간 고급지게 하는 건 있어. 고졸이지. 오. 언니 공부 잘했을 거. 오, 한 그릇 한다. 공부 존나 못했다니까. 아, 언니 그때 개소리야. 반장 BJ 중에 공부 잘했던 사람 누가 있어? 반장 선거했을 때 반장 못하게 해서 담임 선생님. 자, 아무튼 이제 뭐 근황 토크 뭐 여기 요 정도까지만 하고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FC가 좀 그리고 해주세요. 게스트 방송을 좀 오랜만에 하시나 봐요. 아, 맞. 내가 판짜서 하는 거 진짜 오랜만이죠. 아, 왜요, 왜요? 음료수 좀 바닥바닥 갖다 드려요. 그게 아니고 저기 있는데 우리 돼지를 돼지라고 우리 불렀는데 왜 블랙 주냐고 인진다 소룡이 야 풀어라 존말할 때 예? 네. 네. 거실방인지 모르고 그 아 방송방이 적인 줄 알았어? 나 방에서 하잖아 보통. 아예 내 방송을 안 보는 거야 둘 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집 구조를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거는 아는데 구조는 아는데? 너무 마른 거야. 아 목말라서? 그래서 언니랑 나랑 이거 계속 떨어뜨려. 이거는 랄프를 탓해야 돼. 이건 매니저, 아니야, 매니저를 아니, 탓해야 돼. 아니야 왜 그래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저는 랄프한테 욕 한마디 해라. 야 이 씹새끼야. 이 정도까지 아 똑바로 해라 이 씹새끼야. 랄프님도 욕하셔가지고 아니 난 소룡이랑 방송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못 챙기지. 그렇게 피해 내가 더러워?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내 손이 지금 널 피할 판이야. 맨날 척 긁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적인데 이제 사실 좀 다들 방송한 지 좀 됐고 하니까 궁금한 게 방송 시작하고 나서 내가 잃은 것에 대해서 네. 얘기를 거? 잃은 거 내가 잃은 것에 대해서 랄프야 이거 저기 누나랑 세이 것 좀 저거 좀 갖다 줘. 그것도 늦게 갖다 주고 또 빠딱빠딱하지 칭찬들을 그러니까. 먼저 소름 한마디 해라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세게 하는 거 아 니한테 할게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욕을 합니까 이 씹새끼야 니가 좀 하세요 지금 하면 되는데 씨발 랄프 씨발 한 시간 내내 참나 좋아요. 얘 좀 약간 갈궈줘야 하네. 갈궈줘야 이제 좀 저기 하는 거야. 건드려줘야 돼 쟤는.
방송자로 내가 잃은 것에 대해서. 잃은 것. 저부터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솔직히 건강을 잃었어요. 근데 다 그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솔직히 건강을 잃었어. 왜냐면은 나도다. 아프리카 오고 나서 더 건강을 더 잃었어. 왜 와? 나 요즘 술 먹고 나면은 간 해독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하루를 자빠져 자야 돼. 나 그래 어제 수만했잖아.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아니라 안 좋은 거를 다 배워. 원래 나 담배도 안 폈었어. 담배 안 폈었는데 요즘 연... 안 피지 않았어? 안 폈었는데 엄청 나 세아랑 그때 방송했을 때만 해도 나 담배 안 폈었는데 그래. 뭔가 이 BJ들이 방송 이제 도중에 잠깐 나가서 이제 모여가지고 담배 필 때 어울리고 싶은 거야. 세아 쌈? 쌈배한테 피잖아. 아 근데 나 쌈배한테 쌈배한테 피지 아마. 진짜 정확히 알겠다. 형은 근데 철구형 자기 관리 많이 실패했지. 아 우리 코파가 또 천개. 아니 이제 철구형이 진짜 계속 피니까 이 양반도 일부러 같이 올리고 싶어하고 계속 피더라. 난 그걸 봤어. 맞아. 안 피고 싶은데. 맞아. BJ들이 피니까 얘네들이랑 뭔가 좀 일진들이랑 어울리고 싶은 약간 술 따위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씨발 담배 잡는 것도 까먹었었어. 아니 몇 살인데 왜 그래? 야 한 대 줘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막 진짜 담배 이렇게 자꾸 폈다니까 처음에 이러고 뻐끔 이렇게 피다가 자꾸 핀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뻐끔 폈었어. 그러다가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요즘 막 하루에 막 그러니까 몇 살인데 하고. 이러냐 너 진짜 유치한 애다. 세야 쌈배 피러 갈래? 맞아 쌈도 한 대 피자 막 이러고 담배 피는 사람은 괜히 반갑고 막 그래 흡연자 그게 맞지? 그런 거 있다니까. 근데 레알 진짜 철학. 그러고 약간 막 담배 안 피는 사람 피면 아유 야 피러가자 이러지. 나 오히려 소령이한테 그래 담배 배우라고. 담배 안 피워? 담배를 이제 존나 흡연자가 생기긴 했지. 스트레스 받을 땐 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끊었어요. 아예 끊었어요. 아예 안 펴요. 쟤를 주머니에 털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난 담배 피는 게 생겼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듣는데. 쟤를 주머니에다 털어. 아 누나도 담배 피세요? 아니 안 펴요. 누나도. 이 양반 근데 몰래 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건강을 잃었고 또 머리숱도 잃었어요. 너 탈모니? 나 살짝 보면 좀 약간 머리숱 많이 없잖아 지금 보면 약간. 스트레스 쎄. 아 일부러 이렇게 수친 게 아니구나. 수친 게 아니야. 아~ 그러면서 은근히 머리 땀 묻은 거 바로 닦네. 덜어. 진짜 존나 덜어. 나 머리 땀이 자주 나잖아. 아 형 근데 살짝 물기 먹어도... 있으니까 여기 어깨도 존나 닦네. 지금 이렇게 만졌는데 여기? 약간 되게 확대된 미더덕인 줄 알았어. 확다다. 역시 누나 좋아. 역시 이채이야. 아 역시 이채이야. 그리고 아무튼 이제 건강 쪽으로 난 다 잃은 것 같아. 건강 쪽으로. 잘 안 나가니까 이제. 누나는 뭐 좀 잃으셨어요? 나도 근데 건강이야. 왜 와? 나 지금 요새 허리가 완전 휘어져가지고 진짜로 지금. 의자에 너무 많이 앉아서. 아 의자에 많이 앉아있어서? 누나 의자 안 좋은 거 쓰나 본데? 아니 내가 의자 선물해준다 그랬을 때 그냥 받지 그랬어. 지금 BJ를 다 선물해줬는데. 아 진짜로? 저도. 아 그래 세이도 줄게. 네. 아니 내가 앉는 의자가 있는데 여기 한번 앉아보면 어때? 그래 의자가. 아 왜냐면은 아 진짜 의자 좀. 아니 좀 불쌍하네. 왜냐면 홍보예요 이거 혹시? 어? 아니 홍보는 아니고. 아니 그 나는 그거 나 좀 높긴 한데 일단 뒤에다 엉덩이 쫙 대고 앉아봐봐. 어때? 어떠냐? 편하긴해. 나도 이게 갑자기 튕겨나. 아 몰라 떨어졌나? 아 그래? 아 누나도 요즘 이런 걸로 하는 거야? 아니 그냥 해본 거야. 아 그래? 원래 안 하죠. 오 진짜 편하긴 하. 편하지. 오 보내주겠구나. 소름아 이거 의자 봐도 괜찮지? 나 의자 진짜 좋아. 아 그래? 난 그래. 그래가지고. 의자 비싼 거 써야 됐나? 그래. 나 진짜 근데 요새 운동하면서 좀 많이 나아지고 있어. 무슨 운동하는데요? 그 재활 운동이랑 같이 하면서 PT 받거든. 아 진짜? 나 여기 복근 생겼음. 아 진짜로? 응! 어디? 언니 드레스 입으려고 운동하고 여기 만든 거 대사한 거 드레스. 오 되게 단단한데? 그치? 개쩔지? 미쳤지? 드레스 입어야 돼. 근데 척추 중만증 이런 거 걸리면은 도수치료나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재활치료나 약간 도수 근데 도수치료를 받다가 도수치료도 받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는데 맨날 내가 그러면서 안 가는 거야 다 끊어놓고. 근데 이번에는 마침 그것도 누나 의자랑 진짜 침대가 존나 중요해. 침대도 바꿔야겠다. 의자랑 배강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 여기 했는데 여기가 되게 잘한대. 갔는데 잘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또 결제하고 이번엔 진짜 열심히 다니고. 내가 120kg인데 나 허리디스크가 없잖아. 내가 지금. 근데 이제 생겨.
아니야, 저 의자 때문에 안 생겨. 아, 개소리 하자. 무조건 생겨. 진짜 살 빼야 돼. 아, 진짜 살 빼야 돼. 씹새끼야. 너 진짜 사람 빼. 큰일 난다니까. 얼마 전에 살 뺀다고 하잖아. 나 진짜 걱정된다니까, 진짜. 나 123kg야. 에? 123kg. 와, 23kg. 아니, 근데 솔직히 뭐 삼룡이 봤지? 엄삼룡. 어. 140kg잖아. 뭐 걔보다는 말랐다 이거야? 그분은 그렇게 그런 자신감을 보여,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 아니 근데 형은 얼굴이 조그만해. 아 그래서 좀 안 어울려. 근데 엄상용 형님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쳤어. 크니 크니까 밸런스가 있어 보여. 근데 형은 얼굴이 조그만한데 멧돼지가 존나 부르니까 이게 안 어울린다. 나 좀 뭐가 복수창 같고 아픈 사람 같아. 맞아. 너무 얼마나 복수창 같아. 어디 되게 불편한 느낌이 좀 있어. 얼굴이 커서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너무 언밸런스야. 얼굴이 조만한데. 아니, 몸이 기계. 팔다리도 길어요, 얘. 몸이 기계. 돼지니까. 근데 살다 살다 몸무게로 베스킨라빈스 사는 사람 처음 봤다. 레알 똥돼지니까. 아무튼 뭐 나 건강. 누나도 건강? 응. 건강 뭐 말고 다른 거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딱히? 어. 세이는? 나 남자. 남자를 잃었다고? 아, 남자. 너 안에 있는 남자를 잃은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방송하기 전에는 남자 존나 막 만나고 다녔는데 아. 은근히 방송하면서는 남자 막 만나고 못 다니는 거 같아. 남자. 남자를 막 못 만난다고? 응. 혹시 근데 연애 경험이 얼마나 되세요? 연애는 많이 안 했는데. 아 이제. 아 근데 나 이 공감해. 쌈빅, 왜냐면 쌈빅. 그냥 막. 막 만나는 거 같아. 아, 어, 세이 얼마 전에 그 기사 딱, 났었잖아. 세이? 고경표 씨 뭐 저기 해가지고. 네? 그런 거는 말하지 마세요. 왜 얘기하면 안 돼? 너 방송 다 얘기했잖아. 잘못한 건 없을 거야. 어, 세이가 잘못한 건 없어. 어, 근데 괜히 이제 좀 밖에 나가고 사진 찍히고 뭐 그런 거 많이 하니까. 아, 레알. 네, 아. 인기녀네요, 인기녀. 약간은. 썸띵이네, 썸띵. 야, 뭐 이거 뭐 발작 버튼이야? 뭐 네가 잘못한 건 없잖아. 어, 없지. 혹시나 피해 줄까봐 뭐 이런. 아니, 이상형이 좀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응? 이상형. 이상형이요? 잘생긴 남자. 아, 여자는 다 똑같지. 아, 아니 그러니까 왜 궁금해가지고. 아 근데 요새는 이제는 뭐 잘생긴 남자보다는 그냥 좀 이제 말 잘 듣는 남자. 아. 착한 남자면 괜찮아. 약간, 약간 내가 키울 수 있는 남자를 원하나 보다. 이 양반이 연락 잘 되는 남자면 이 양반이 연애 경험 좀 많네. 나쁜 남자를 좀 많이 만나봤나 보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경험에서 나오나 오히려 보네. 난 반대 같아. 나는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여자를 얻었거든? 왜냐면 솔직히 내 와꾸에 그냥 수밖에 없지. 내 와꾸에 솔직히 일반인으로 지내면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여자 만나기 힘들잖아. 소룡아 세이님이랑 우결 생각이 있냐? 만날 수 있지. 옛날에 잘생겼더만. 아, 근데 내가 이제 BJ가 아니라고 가정하면은 여자 안 붙어요. 근데 솔직히 방송 매력 때문에 여자를 오히려 사귀는데 근데 오빠가 살이 안 쪘을 수도 있지. 비제는 아니었으면. 그런가? 그치 항상 방구석에만 지내면서 막 이렇게 먹고 안 보이는 데서 근데 아니 남자 BJ들은 방송빨이야 솔직히. 아 근데 코트 형이랑 저 여자 만났대 솔직히 방송빨이야. 나도 똑같다고 인정하지? 아니 왜냐면 나는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랑 너도 여자 꼬이냐? 너도 여자 꼬여?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런 옆에서 둘이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꿈 같아요 나는. 아니 그런 게 예쁜 사람이 나랑 술을 먹으면서 일부러 웃잖아 나를 보면서. 난 그게 꿈 같다니까. 맞아 이쁜 여자들이랑 방송을 할 수 있게 꿈이야. 되니까 남자는 오히려 이득이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진짜 꿈 같아서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연기야. 어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지? 이제 알았지? 끝나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꿈꿀 일 없어. 꿈과 연기야 그냥.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집에 가면은 조금 이게 꿈이었구나. 이게 진짜 순수한가 봐. 자기가 그 꿈 같아요 이러면서 귀가 엄청 빨개지네. 귀쳐가는 거야. 귀쳐가는 거야. 아 그런가? 귀척이야 진짜야. 진짜 귀가 빨개져서 귀척인 거야? 아니 그런 예쁜 얼짱 시대 나올 금방 그런 사람들 막 그 술을 먹는 게 좀 신기하다니까 나도. 오늘은 꿈 같아? 오늘 좀 5대5 오늘 오대요. 나도 꿈 같아. 난 꿈 같아. 너랑 다시 방송할 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올 너랑 다시 방송할 줄이야. 할 줄 몰랐죠. 그때 진짜 존나 좆밥으로 봤던 거야 너를. 아니 너 이 새끼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 그때로
딴 1년 3개월 정도 됐네요. 1년 2, 3개월 정도 됐어요. 진짜로. 야 그래 그러면 소룡이는 뭘 잃었니? 저는 현실감각을 좀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꿈만 꾸고 다니지. 그러니까 너무 현실감각을 많이 아니 난 거짓말이 진짜 현실감각을 너무 잃었어.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이랑 하고 이제 형이랑도 하고 현실감각 많이 잃었어. 철구 형이랑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 사람 진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잃은 게 아 현실감각을 형 잃은 게 아니네 개새끼야. 아, 잃은 게 아니야? 아 그럼 현실감각 진짜 이르, 많이 잃었어. 잃은 거보다 얻은 게 더 많은 거니까. 얻은 게 잃은 건 없어 그러면? 어 요즘에 이거 그 자체인데 잃었다라고 하면은 그래 없어. 딱히 짜낼 거 없으면은 넘어갑시다. 다음 거 갈게요. 다음 주제. 올 한 해 가장 좋았던 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2021년이 네. 그래서 이제 올해를 좀 돌아보자면 올 한 해 가장 좋았던 방송이나 뭐 그런 게 있다면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뭐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비글즈죠. 아무래도 그치, 그치. 나는 비글즈야. 어 비글즈 오디션 때 사실 내가 남순이 그거 적었거든. 그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그 땜빵 땜빵이 아니라 옆에서 들러리 남순이 들러리라는 생각을 했었어. 봤는데. 왜냐면 철구 눈빛도 그랬고 뭔가 창현 형 눈빛도 그랬고 뭔가 약간 이제 거기서 남순이를 띄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어떤 장치 약간 요런 도구. 도구로 내가 느꼈어 가지고 그때 좀 자신감이 없었는데 막상 방송했는데 거기서 역배가 터져 갖고 내가 돼 버린 거야. 언제 방송에서 그랬는데 그때 비글즈 오디션 때 이제 철구가 이제 드래곤볼 모으듯이 이제 좀 예정자들 먼저 뽑아놓고 그때 이제 창현 형이랑 철구랑 둘이서 하다가 이제 남순이랑 나랑 둘 중에 한 명을 고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역배 터졌었지 그때. 난 그거는 못 봤어. 그때가 가장 나한테는 올해 하나 한 달 한 해 가장 좋았던 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후보 올라갔을 때 진짜 진짜 좋았을 것 같아. 진짜야. 난 정말 방송하면서 내가 난 대상에 대한 욕심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리고 누나가 어떻게 보면 좀 공방 이런 잘 안 나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뭔가... 기여도가 크게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누나를 준다. 이건 내가 봤을 때 봉쪽 라인을 서면은. 아니 맞잖아. 데이터상. 그래 예전에 봉준이 그런 별명이 있었어. 파비를 만들어낸다고. 맞아. 이거야말로 봉프리카가 아닌가. 아 그쵸 그쵸.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 네. 팝이 언제 됩니까? 아 진짜 누나 좋았겠네. 진짜 너무 생각도 못했었어. 아 누나 미리 축하한다 누나 진짜. 하지마 이딴 거죠. 아 솔직히 중간 집계에서 누나 1등 했으면 누나 끝까지 가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진짜 안 돼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되면 너무 좋지만 내가 봤을 때 이 누나는 이제 그 대상 하기 전까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거야. 네? 말할 때 한 번이라 더 생각하고 혹시라도 논란되거나 민심 안 좋아지. 아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논란되는 걸 별로 그래? 좋아하지 않아. 그래갖고 근데 나 이 누나 좀 좋게 봤는데 계속 얘기하면 조금 똥냄새 올라오는 아니 왜냐면 너무 이거 약간은 착한 척하는 그런 진짜, 똥냄새라는 게 진짜 똥냄새가 약간 소룡이 언어인데 그거야. 그냥 좀 약간 냄새 나 역겹다. 약간 좀 역겹다. 근데 난 진짜 똥냄새 나서 그래. 아 진짜 내 알 똥 냄새나? 죄송합니다. 예예예. 아 그럴만해. 난 진짜 이번에 대상 그 됐을 때 울었다고 하니까. 자 다음 그러면 뭐 세이 한번 가볼까요? 아 근데 나는 이번 년도 딱히 좋았던 건 없었던 것 같아. 우울하네 세이가. 아홉수잖아. 아홉수? 아 맞네. 이번 년도가 마지막 20대야. 마지막 20대라서 그래. 아 그래서 뭐 근데 진짜 아홉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30대가 널 기다리고 있단다. 그래 마지막 세상. 맞아 굳이 꼽자면 진짜 좀 이번 년도에 잘생긴 남캠들을 진짜 많이 만났지. 진짜 그게? 간접적으로 방송적으로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 그거라도 뭐 소룡일까요? 아 약간 눈빛 보니까 뭔가 있었네. 와! 아 뭔가 있었네. 나도 꿈을 꿨죠. 아 진짜? 아니 얘는 꿈을 실행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봤을 땐 넌 이 새끼같이 꿈을 꿨다가 살짝 이행했다가 나는 이제 거기서 아니야 이러고 다음 세이는 누가 제일 네 스타일인데? 케이? 남캐세 중에 하나겠지. 맞아 얘 아니 나는 강림이 캐사모? 누구? 진짜로는 강림이가 제일 잘생겼던 거 같아. 강림씨 기은이 친구 공유 닮았다고 막 그러는 거. 아 진짜? 잘생겼어 근데 강림씨 공유 처음 듣네. 강림. 아 그 무슨 유튜브 도사 이름 같다. 맞죠? 더 잘생겼어.
이 양만 근데 레알 그 얼굴만 보나 보네. 성격 안 보네. 와 근데 아프리카에서 남케세를 제외하고 그냥 순순하시네. 그렇게 가는 거 보니까 얼굴 엄청 보나 보다 너. 아니 그냥 솔직히 그 잘생긴 게 좀 좋잖아. 아 레알 진짜 못생긴 사람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런 그래, 얼굴 존나 밝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돼. 방송이고 하니까. 아 그런 말 있잖아. 내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치. 아, 그냥 그런 거지. 너도 그래요. 그런 거 아니야? 아,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약간 누나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저를 아 세이가 무슨 엄마야 미친 새끼야. 아니 엄마 같은 사람. 야 얘는 개모야 그러면. 갑자기 나. 아니 머리도 샌드라게 잘라가지고. 엄마 같은 사람이면서 나를 쳐다봐. 아 그래? 아니,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좋아해가지고. 그래. 채희 누나는 좀 좋아하는. 아 누나는 이상해 어떻게 돼요? 나는 약간 그런 사람 좋아해. 일단은 옛날부터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랑. 눈 이쁜 사람. 눈빛이 이쁜 사람. 근데 막 그 외적을 잘 따지진 않아. 나 근데 난데 그러면? 매력을 따져. 나 아니 근데 내 목소리 좋잖아. 못 느껴? 근데 오빠 목소리랑 눈빛은 좋은 거. 촉촉한데. 그럼 뭔가 좀 목소리 좋은 걸로 누나 이름을 불러 줄 때가 좋은 거야? 어? 누나 이름 불러 줄 때가 좋은 거야? 재야. 사랑해. 그런 거? 재야. 예? 아 오케이 저, 이거 아 감자 아, 느낌 요가 시간 아닌데 선생님이 왜 부르시지? 제이야 네. 사랑해 이거 아이고 아 소롱이가 한번 해봐 하지 말라 아 소롱 네가 해봐 제이야 아 씨발 여기 침 봤어? 침 아 그래 소룡아 왜 와 왜 와이 나 내가 주구장창 아 어느 분위기에서도 얘를 부르면 왜 와이라는 게 너무 웃겨 왜 와이 존나 짜증나 막 존나 화난 상황인데도 야 소령아는 왜 와 왜 와 아 근데 이것 때문에 나 진짜 노이로즈 걸려가지고 아름이가 이걸 존나 따라한단 말이야 아, 진짜? 전화를 받으면은 방 전화를 걸었어 왜 와 이래 존나 듣기 싫어하고야 그거 그만하라고 재밌대. 나 니네 너네 그 유튜브 너무 좋아. 아 그 코트콤. 어. 진짜 재밌어. 뭔가 활로를 찾긴 찾았어. 조회수가 그걸로 혈이 딱 흘렸지. 어디가 새나 봐. 왜 이렇게 흘려? 야 물티슈 좀 줘라. 야! 아 이거 세탁하면 돼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 이거 세탁 안 한 거 같은데. 야 누나들 비비 약해 임마. 아 양하게 썼나? 아 맞다 소룡이. 2천만 알아 수술 나도 이번에 코 한번 했습니다. 나도 양악했는데. 어 진짜요? 야 양악은 그 수술 중에서도 가장 기만이던데. 솔직히 어려운 수술인데 그걸 했다고요? 와 이뻐지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하셨네. 아니 진짜 대단하신 거니까. 그럼. 멋지네. 나 양악 근데 잘라내고도 왔는데. 아니 근데 저희 아 그래. 아니 근데 아 저번에 아니 밸런스를 어디로 보는 거야? 아니 밸런스를 그럼 다 하셨다는 거 아니야? 대단하시네. 아니 너 눈이 왜 하체로 가? 아 그 밸런스를 다 하셨으니까. 아 밸런스가 좋다. 전체 밸런스를 다 하셔야지. 대단하시네. 쉬는 건데. 아니 뭔 얘기하다 이렇게 온까지 온가? 자 다시 주제로 갈게요. 소룡이는 올 한해 가장 좋았던 날? 좀 한 3개 정도 있어요. 일단은 비글즈 된 거가 첫 번째고 그리고 아빠한테 이제 용돈을 드렸는데 사랑한다는 카톡이 왔을 때 그때 솔직히 저도 감동을 되게 받았어요. 얼마 드렸어? 100만원 그때 무상적이네. 처음 드린 거야?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중학교 이후로 처음 들어보니까 아빠 좀 엄하신가 보다. 네 고지식 하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때 좀 뭉클했고 세 번째가 이제 이거는 이제 모르실 김유다 형이 저를 이제 거기 마이너즈 크루에서 2인자로 인정해줬을 때 그때 되게 제 스스로 뿌듯했어요. 세 개 정도 그게 좋았지. 이제 그 비글즈 들어가고 나서 폼 올라오고 소룡이 또 고정이 많이 늘고 그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마이너즈도 잘 되고 네네 그래서 그때 되게 뭉클하고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 왜 이렇게 띠꺽이래? 아 존나 듣기 싫어. 아니 나 지금 존나 아 되게 감동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그래 이런 거. 아 레알 존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존나 띠꺽이 씨발 뭐 잔챙이가 잔챙이가 잘 듣는다. 그래 그래 이 씨발
누가 눈치 없냐? 좋게 말했는데. 아니 이랬다니까. 괜히 또 씨발 어른데다가 시키다가 씨발하고 나 보라고 하면. 아이 씨발. 그래, 왜 그런지 알아? 그래 알았다. 이렇게 들었다니까. 왜 그런지 아냐고. 집중을 못해 지금 여기에 나온 콩깍지 때문에 개 같은 녀석. 아 존나 웃기네. 자 다음 주제 한번 넘어 볼까요? 누가 칼질 하나요 도마에서? 무슨 소리죠? 세희가 올 한 해 나의 최악의 방송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좀 약간 흑역사 같은 그런 거지. 아, 그쵸, 그쵸. 1년을 딱 되돌아봤을 때 올 2020년에 나한테 있어서 최악의 방송은 무엇이었을까요? 2020년. 이번 소령이부터 한번 가봅시다. 근데 저는 없어요. 아예. 응? 올해 최악의 방송이 없어요. 아 진짜 다 행복 방송을 했습니다. 최악의 방송이 행복이었어요. 그냥 왜냐하면 저는 잔챙이로 출발했기 때문에 최악의 방송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해피 퍼스데이예요. 진짜 아, 하루하루. 신발년 노잼. 자 다음부터. 나는 좀 노년동에서 술 먹고 너무 막 하고 다닌 거. 뭐였는데? 방송으로요? 응. 진짜 필름 끊기면은 그대로 이제 좀. 나가는 거지. 그럼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아 진짜 아니 그렇게 안 하고 너 이제 주사가 약간 밖에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밖에서 그때 당시에는 좀 내가 이제 피폐해졌을 때 정신 상태가 좀 힘들 때여가지고 앞에 남자들 술 먹고서 오빠 씨발 같이 술 한잔 해. 내가 뭐 자자니 아, 그냥 술만 먹자고 씨발 막 이렇게 아, 막 그냥. 아 진짜 근데 옆에 사람들한테? 근데 앞에 오빠들이 좋아했어. 막 같이 막 이렇게 어 알아요. 그래서 막 안주를 서로 이렇게 주고 막 이러다가 원래 얘가 이쁘니까 가능한 거야. 그치 그치. 만약에 이런 오빠가 건도... 안주 우리 테이블에 주고 해서 어 오빠 같이 와서 먹어 이렇게 취하기 전에 장난치다가 이제 아, 취하면은 그러니까. 좆될 뻔했었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양반들이 이제 습관이 잘못 들인 게 만약에 저 만나다 바로 빰싸대고 오늘 정신 차리고 아 이제부터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럼 난 병들어. 나 같으면 찍어버릴 것 같아. 그럼 난 병들어. 그러니까, 그 영상 찍고 어 이거 세이 아니야? BJ 세이 아니야? 이렇게 찍은 다음에 아,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버리면 큰일 나지. 그치. 어 날아갈 뻔했네. 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밖에서 술 잘 안 먹고 집에서 이제 혼자 술 마시면 그런 게 좀 심하구나. 그때는 정신 상태가 피폐해가지고. 아 근데 여자친구 이러면 진짜 싫을 것 같아 저는. 근데 뭐 피폐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술은 뭐 원래 취하려고 그쵸. 마실 때도 많은 거니까. 너한텐 안 그래. 내가 아는 BJ 중에 어떤 BJ. 너한테 진짜 공손하게 일하는 걸. 아 예. 내가 아는 BJ 중에 어떤 BJ는 그 뭐야 술 먹고 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백밀러 싹 다 뽀개고 다녔잖아. 어머 발로. 진짜로? 어. 왜? 그럼 어떻게 되는 근데 별로 안 유명해갖고 그냥 넘어가셨어. 아... 어. 그랬었던 그런 사람도 있어. 진짜 술 그게 미쳐 좀 약간 술 먹고 주사가 심한 애들은 그런 애들 좀 있어. 그런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지. 무섭다 무서워. 나 그렇게 말로만 장난쳐. 그리고 진짜 아,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백밀러 아니야. 아 사이드미러가 이거야? 사이드미러. 아 이거? 어. 아. 그러면 이제 누나는 이제 최악의 방송은 뭐예요? 다들 그 아까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시던데 같이 있었잖아요. 다나냥 민박? 네. 아 그 정도면 소소하네. 다나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술 취하는 그거 아니 언니 이렇게 내가 취하는 걸 진짜 어. 싫어해요. 아 나 근데 족 같았어. 근데 왜냐 족이 족 같았었냐면 욕을 너무 상욕을 하는 거야. 아까 아 그러니까 보통 BJ끼리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아이 개새끼야. 아이 씨발 새끼. 아이 씹새끼야. 이런 게 괜찮은데. 야 이 씨발로마. 아 진짜로. 어. 넌 뭐야 이 씨발 못생긴 새끼야. 아, 야 이 쌍놈 새끼야. 그만해 이 씨발로마. 아 진짜. 어. 와 취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아니 막 그러다가. 술이 빡 깨더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술 취한 걸 내가 너무 극혐해요. 어, 내가 좀 천박하다. 그 누나 좀 때리고 그랬었어. 누나 막 빰 싸대기 때리고 막 그랬었어. 아 진짜요? 어. 아 왜 발로 차세요? 그때도 언니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네네. 아. 너무 무서워요. 저 그 이후로 나는... 그렇게까지 먹어본 적 없지 나. 또 민박. 그래서 나는 진짜 또 갔어? 저 민박을 세 번인가 갔어요. 완도 거기 그 저기 거기 아, 목포 거기를 아니야 얘가 내가 그렇게 좋은가 맨날 쳐불러요. 아니 웃긴 게 세 번 가준 것도 더 웃긴다. 아니 어디 가요? 또 그 아궁이에다가 바람 맞으면서 막 거기 꺾고 또 그걸 또 했어. 아, 난 또 그 난간에 매달린 건가? 그것도 민박. 그게 그날이야 이날. 아 그 욕. 근데 왜 그럴만해? 왜냐면은 얘네가 술을 존나 먹었어. 엄청 먹었어. 나 그때 레전드 썼지 최군이랑. 진짜로. 그리고 나는 항상 술 먹방을 하면은 내가 술을 막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야. 근데 항상 상쾌한을 맨날 챙긴단 말이야. 근데 진도는 갇혀 있잖아. 만약 없으면은 거의 고립돼. 서울에서 만약에 애들한테 나눠줬어? 그러면
그러면은 매니저가 이렇게 사다 주잖아. 근데 진도는 가려면 씨발 한 시간이에요. 근데 애들 이렇게 나눠준 거. 나 혼자 고 한 끼 안 먹었구나. 그렇잖아. 그리고 그날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또 약을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까지. 근데 뭐 그 정도면 그래도 뭐 소소하니 나쁘지 않았어. 근데 귀엽단 얘기도 좀 있었고 좀 과하단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와, 난 그때 너무 생각 싫어. 아, 술을 나는 최악의 방송이 나는 저 인디언 포커. 많은 그날 8만 명을 찍었어. 그러니까 시청자 수는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와 동시에 봉준이가 감스트한테 가갖고 이제 크루 결성 약간 좀 그때 아프리카에게 지각병 운동이 딱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네네. 그다음 김민교랑 네. 김성태랑 네. 남순이랑 네. 저 뭐 아무튼 BJ 한 8명 6명 정도가 내가 모아가지고 한 거야. 근데 뭔가 내가 이제 좀 진행 톤. 예. 자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지랄하니까 그러니까 나 진행 MC는 솔직히 존나 못해. 드리퍼로는 활동을 하겠는데 MC를 보니까 갑자기 너무 그 이창명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진행도 막 잘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막 그런데 너무 미안한 거지. 그래가지고 8만 명을 찍긴 찍었는데 어쨌건 따이 땅했지. 그 둘한테 그래? 그래가지고 욕도 엄청 많이 먹고 그때가 나한테 최악의 방송이었어. 진짜. 근데 저도 그거 봤었는데 재밌을 것 같은 거야 막. 메이저도 엄청 모여 있으니까 막 이런데 막 다 이러고 있어 뭔가 화면에 얼굴만 이러고 있어. 나한테 존나 트라우마야 그날은. 진짜 트라우마였고 와 그때 심노잼. 그러니까 뭔가 진짜 확실히 보라는 그날 그거 같아. 보라는 뭔가 하려 그러면 더 망해. 맞아. 아싸리 그래서 그냥 토크로만 가는 게 제일 좋아. 간장말이. 맞아. 나는 그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인원 모아놓고 토크라도 했으면 10만 무조건 가는 그치, 건데 그치. 그 이런 초호화 캐스팅을 해놓고 방송을 이렇게 조질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판 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 오늘은 그런 거 없어요. 토크로 가니까. 좋아요. 좋아. 자 다음 건 가봅시다. 왜 이렇게 땀을 흘리시죠? 더워요. 긴장했나요? 아니 한번 땀을 진짜 많이 흘려. 밥만 먹어도 땀 흘려. 그러니까. 라이프야 저기 그 세탁 기 문 좀 거기 좀 열어봐라. 살짝 좀 시원하게. 에어컨 틀까요? 뭐 트세요 너 더우면. 아니 에어컨. 에어컨. 거 아니야? 아니 너 한대로 해. 난. 아니 추울까봐. 괜찮아? 괜찮아. 누나 이거 무기인가요? 그냥 옷인데요. 아 이걸 실제로도 밖에 입고 다녀요? 네, 지금 입고 왔다네요. 아 이건 방송인가요? 아 그러네. 밖에 그냥 문 열. 아 근데 시끄럽지. 아니야 여긴 상관없어. 여기서 열고 소리 질러도 상관없어. 너무 추우면 얘기 다시 닫을게. 열었어? 아니, 춥다 아니, 관심인가 옷을 되게 예쁘게 입어놔가지고 아니 관심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니 옷을 안 되게... 추워 반팔 입고 저는 괜찮아요. 얘는 근데 이렇게 후줄근한 그 옷 그게 얘는 이거 단벌 신사야 이거만 아니, 입어 뭐, 후줄근 컨셉 아니고 집에 많아요 이게 이런 스타일이? 아 이게 많아 이거 자기 캐릭터 티야 그러니까 해줬는데 여기 뭐 묶고 많이 많아가지고 그냥 근데 이게 새하얗고 이러진 않네 티가 아니 그런 것도 집에 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몇 번 입으니까 몇 번 입으니까 아니 뭐 이거는 솔직히 뭐 제가 좀 다른 옷을 입기가 그런 게 그냥 이걸 계속 방송에서 입다 보니까 맞아 굉장히 좋아 이 주제 라이프야 이거 넘기자. 이거 왜냐면은 너무 그거야 그 너무 그냥 덕담 토크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다음 거 갈게요. 자 이거 이제 좀 이건 좀 신박하게 내가 생각을 했거든. 내가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막 날아가는 사람들도 막 이제 막 생기고 유명인들이 이렇게 꼬꾸라지는 모습 보면은 아싸리 안 유명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인 것 같다. 뭐 이런 맞아.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맥시멈이 나는 솔직히 난 내 만족도는 50억이었거든. 와. 그래서 거기 조금 낮춰가지고 이거 좀 이거 남을 넘어갈까요?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예. 30억은 너무 세다고요? 30억까지는 일반인 VS 지금의 나. 벨붕이다. 벨붕이라고? 왜? 닭전이래. 아니 다 같이 어떻게 생각해? 근데 나는 난 30억까지는 일반인. 근데 나도 약간 보자마자 약간 이쪽으로 가긴 했었어. 아 진짜? 왜냐면 나도지. 아 왜냐면 진짜? 30억이 맞는 게 30억이 낫지. 왜냐면 이거는 이제 1억 갖고 열을 노리고 어디 가서 큰 손 할 텐데. 그럼 다 만족할 수 있는 맥시멈은 얼마인데? 저걸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30억 정도면. 나 10억만 써도 해피 버스데이인데. BJ 바로 접는다고? 바로 접지. 10억이 어디야? 아파트 하나 바로 사는데. 누나는? 나는 한 누나의 가치는 얼마? 내 가치? BJ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그걸 걸고 하는 거잖아 지금. 10억은 아니고 그냥
11억? 어, 재수없어. 어, 그래도 한 11억? 어, 아, 11억? 가치를. 어, 아, 진짜? 언니 12시인가 봐요. 어, 되게 의외다. 아니 아니야. 아직 12시 걸렸어. 이런 식으로. 아. 이래서 당장 어. 손으로 달려갈 뻔했네. 어. 아니, 무조건 누나 집 갈 때 그 저기 세이브 그거 네. 내가 지켜 줄게. 아니 아니야. 30억 나는 30억 생각했는데 다들 좀 근데 형은 내 가치가 떨어지네. 조금 좀 그게 급이 높네. 깜냥이 좀 가라. 난 50억 주면 나는 BJ 딱 접을 수 있거든. 아니 50억으로 뭐 할 건데? 50억이면 평생 먹고 살지 임마. 아 그냥 평범하게? 30억도 그럴 걸 오빠? 30억도 나는 나쁘지 않아. 근데 나는 그 뭐지 돈의 그 삶에 막 이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막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진 않는 편이야. 그런 사람이 어제 그렇게 불풍선 유도를 그렇게 해요? 언제? 누나.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터지면 뭐야? 존나 모순이야 이거. 아니 터지면 터지는 거고 안 터지면 안 터지는 거야. 아, 어, 그래? 아 그러니까 누나도 이제 별 달라고 좀 해요 방송에서. 아 막 그냥 이렇게 어떤 큰 손이 오시거나 그러면은 막 그렇게는 하지 뭐 아 주지 마세요 이러냐 그러면? 사실 이걸 내가 조구랑 대화했던 주제였어. 차 안에서 얘기하면서 한 30분을 얘기했었지 이걸로. 자, 랄프야, 이거 다음 거 갑시다. 끝이고, 아, 이제 끝이야?